안녕하세요, 달블리입니다. 갑자기 오늘 이렇게 썸네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제 컴퓨터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. 안녕하세요, 달블리입니다. 당장 편집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켜서 노트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만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. 네, 이게 선생님 맞네. 보통은 20몇. 그렇죠. 오늘 편집이 화려하지도 않은데 컨텐츠도 알차지 않으면 이건 진짜 사람들이 안 보겠구나 싶어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두 가지는 알차고 한 가지는 왜 넣었지? 네, 그래서 첫 번째 시간표 짜기. 뭐 별거 아니에요. 이건 제 시간표 모양을 간략하게 공개하자면 이렇습니다. 시간표 짜는 기준. 1학년 때는 교양을 많이 들었어요. 약간 고학번들과 선배들 사이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, 전공을. 그래서 교양 위주로 듣고, 뭐 전공 저희는 탐색이라고 들어야 되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들었고요. 항상 점심시간을 꼭 비워놨어요. 1시간 반 정도.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. 쉴 타임이 필요해요. 뭐 어디 딱히 여행 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더라고요. 전학기 시간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. 보이시죠? 이게 조금 헬이었어요. 그래서 이걸 갔을까요? 안 갔을까요?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주 공간 아주 미스예요. 전공이나 이런 거는 저는 선배들 동기들 말을 듣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이게 막 줏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수님들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. 대학 들어오면 제 흥미, 제목 위주로 봤고 제목을 보고 오! 이 수업 괜찮은데? 하고 들어가서 강의 계획서 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설정했고 이 순위는 이제 애들이 추천하는 강의. 아 이거 진짜 명강이다, 뭐 꿀강이다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3순위는 이제 비어있는 시간에 넣었죠. 이번 학기도 수강 신청 승리를 기원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학용품 뭐 쓰시나요? 제일 많았던 질문인데 저 학용품 별거 안 쓰는. 네. 그래서 제가 언젠간 학용품은 꼭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. 언젠간. 아주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이죠. 제일 평범하게 많이 쓰는 거는 일단은 요거예요. 유니. 왜 0.38을 쓰시는지 물어보면 별다른 이유는 없고 색깔이 0.38이 제일 예쁜 색깔 파스텔 핑크 두 가지가 나와있기 때문입니다. 그게 예뻐요. 좀 얇아도 쓰지 뭐. 저는 두꺼운 펜도 좋아해요. 0.7 쓸 때도 있고 근데 0.7 쓰면 약간 기민한 필기가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물어봐도 이제 전 트렌드를 조금 몰라요. 고3 때까지만 해도 많이 썼어요, 필기구를. 그 샤프심을 한 달에 한 통 정도 썼거든요. 한 달에 한 통. 그 정도도 그것보다도 빨리 쓸 때도 있고. 근데 지금은 2년에 한 통도 안 써요. 다 노트북 필기하고 이래가지고.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신다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좀 중요한 건데 이제 제가 복학을 하잖아요, 3월에. 그러면은 어? 아